짜자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군삼 테이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쪽에서부터 패티가 두 장이나 들어간 더블 패티 수제 버거에 로스트 치킨, 새우구이, 치즈 스틱, 애플파이, 불닭볶음면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아, 요 로스트 치킨은 고든렌지님의 레시피로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봤어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단 이 더블 패티 버거는 고기 맛이 엄청 맛있게 날 것 같아요. 와, 고기가 너무 맛있게 잘 익고 완전 육즙 파티예요. 최고다. 와, 이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먹어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치킨은 일단 레몬즙을 좀 짜서 먹을게요. 튼실한 다리살부터.
쫄깃한데? 속도 한번 파서 먹어볼게요. 와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번에 이렇게 속을 올려서. 면이랑 잘 어울리겠다. 애플파이. 이거 이렇게 사과 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상큼한 맛? 그렇게 막 엄청 맛있진 않네요. 딱 좋다. 이번 두 마리 크리밍 어니언 소스 찍어서. 남은 버거는 치즈 소스 찍어 먹을게요. 치즈 스틱은 4개 한 번에. 케첩 머스타드.
마지막은 날개살로 마무리. 남은 치킨은 이따 저녁으로 좀 같이 먹을게요. 네,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선 오늘 먹었었던 고든램지 레시피로 만든 로스트 치킨 같은 경우에는 상큼하면서도 담백한 이 속재료를 부드러운 닭고기에 얹어서 먹으니까 입안에서의 조합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엄청 비싼 양식을 시켜가지고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진짜 맛있었고요. 이 끝쪽에 있었던 더블 패티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한입 가득 차는 이 육즙의 향과 식감이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.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해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!